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학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 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을 열었는데요. 수도권 대학들이 총상금 1,300만 원을 걸고 온라인에서 치열한 스포츠 대결을 펼친 생생한 현장을 구영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학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이 대결을 펼친 이번 대항전엔 총 60여 개 캠퍼스의 학생 1,700여 명이 참가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총 47개 캠퍼스가 지난 4일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e스포츠 경기는 MZ세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를 통하여 대학 간의 교류, 또 우리 대학생들의 교류를 통해서 활기찬 대학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상금 1,300만 원을 걸고 펼친 이번 대항전은 대학생들이 대학 단일팀을 구성해 타 대학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값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e스포츠는 그래도 비대면으로 잘할수 있어서 일단 이런 경기가 많이 더 열렸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결승전에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한신대학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게임엔 한양대학교, 영원회귀 블랙 서바이벌 게임엔 인하대학교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종목 우승팀에겐 상금 300만 원과 우승 트로피, 메달이 돌아갔고, 영원회귀 블랙 서바이벌 종목 우승팀엔 상금 200만 원과 우승 트로피, 그리고 메달이 주어졌습니다. 지원 사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이 지금도 e스포츠 강국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막을 내린 경기 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 주요 경기 영상들은 경콘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